아, 재밌겠다. 나 진짜 아예 안 봤어. 나 진짜 스토리도 모르고 뭣도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영원한 빛으로 날 보아서 거룩하신 지혜로 날 이끄시고. 조용히 해. 가는 길에 어둠에 서 있어도 좀 닥치라고. 우리 냄새를 맡았어. 뛰어. 모자쓴다. 말고 계속 뛰어. 정신 나갔어? 이 자식은 왜 데려가는 거야? 그려해. 전능하신 아까로 태어나 영원한 빛으로 날 보호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봐 그리고 내 그날 봐. 우리가 찾던 금화가 죄다. 저기 있어. 아니요 전 지시를 찾아서 왔다고. 온다! 알아. 이쪽으로 와! 어?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가서 봉인을 풀어! 문을 열라고! 그죠? 옛날 트레일러. 아, 미치. 무슨 피부자기 같은 데서. 세 명이 온다? 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비가 보여준다? 대체 무슨 소리지? 어, 피가 뭐야? 피. 피의 반응을 해. 피가 열쇠. 피가 열쇠다! 뭐? 두 명 오세요, 빨리! 두 명 오세요. 내가 막을게. 가! 선착순 두 명. 여기 바라는 자의 피를 여기로. 내가 미쳤네. 쭉. 가가가가가가. 킹. 됐다. 도와줘야 돼요. 이미 죽은 목숨이. 어? 나 안 나와. 나 안 나와.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안 해서 온 거 아니야? 안타깝게 됐어. 그럼 뭐 어때? 금화를 셋이 나누면 더 좋잖아. 다운로드 다 안 해서 그렇대. 여기 어딘데 숨겨져 있을 거야. 일가!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경배하라 자 창조자를. 어, 경배하라. 아, 여기 아니야. 무슨 주머니가 피로 가득 차면서 뿜 하면서 그 여자가 쑥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걔가 신캐야. 릴리트라고 신캐야. 보물 때문에 여기 왔다. 대체 뭐 하는데? 저 몰라요. 사원이거나 무덤이거나 아님 문이다. 그리고 피가 그 열쇠지. 여기 징그러.
주문이 새겨지고 있어. 영원한 빛으로 날 모아줘서 광고신 채로 나를 입고 싶은 내 딸에게 어둠의 사회에서도 신성한 빛으로 내 영혼을 아카라카트 아카라카차 속에서 우리는 그대의 구원을 기다린다.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그들을 집으로 부르리라. 아오 호민이 형 와라. 깐수 아니야 깐수? 영원한 빛으로 나를 보소서. 거룩하신 죄를 나를 끄시고 내 가는 길 어둠의 사이에서도 신성한 빛. 눈을 뜨거라. 깐수인데? 영원한 빛으로 나를 보소서. 영원한 빛으로 나를 보소서. 영원한 빛으로 나를 보소서. 영원한 빛으로 나를 보소서. 여기 빛은 없다. 넌 지식을 찾아 이 어둠 속으로 왔지. 네. 그 모든 지식이 여기 있다. 포기해라. 빛이 없는데 어떻게 봐? 문장을 읊고 그분을 집으로 불러라.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그대를 집으로 부르리라. 퐁 피가 연결되면서 삼각형이 되면서 삼각별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모이면서 피주머니가 만들어지고 쭉 경배하라. 쭉 증오의 딸을 쭉 성역의 창조자를 경배하라. 덥석 릴리트라. 사망. 나의 어머니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엄마 왜 이렇게 젊어? 아들이 더 나이가 많은데? 엄마, 엄마, 엄마 빵살, 가로치고 빵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추가되겠죠? 야용 야만용 사갈비. 머리카락 생겼네? 야만용 사갈비. 이거는 강령술사. 강령술사겠죠? 원수술사. 근데 그 임팩트가 확실히 없다. 내가 이제 디아 투충은 아닌데 그 임팩트가 좀 부족하긴 한데. 뭐하지?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뭐가 재밌어? 강령술 써야겠다. 나 그 애기 엄청 만들어야지. 나 남자, 난 남캐만 해. 아, 이거 중직벌로 할 수 있구나.
요 정도는 돼야 강령술사 느낌 나잖아. 표식. 난 제일 화려한 거 할래. 이거 안 반짝거리니까 이거. 오, 씨. 어. 어 싫은데 좀. 어우. 되게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포기하기가 좀 그런데? 싫은데? 어우. 어우. 징그러. 아. 요 정도? 요 정도로 할까요? 아, 색이 있구나. 아, 물감이구나. 이거 웃긴데? 이거 웃긴데요? 이거 이래도 돼? 얼굴에다, 얼굴에다 이렇게 해도 돼? 나 하코. 나 하코로 하죠. 이름. 네크로벤서.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직 아, 이름 지르는 게 아니고 이거 고칠 건데요. 좀 고치고요. 근데 이거 자존심이에요. 재밌게 지어야 돼. 리브로사, 에스페라, 소라나, 데모니카, 아이씨. 암브로시아. 재밌는
재밌고 유머러스한 이름 지어줘. 킥슬랩, 와잉 마스터, 헬로 윈치, 스플리터 롱, 스윙 팡팡, 웃긴 마법사, 환장한 해군술사, 유쾌한 소환사, 매드 강령사. 아, 스윙 팡팡, 스윙 팡팡, 환장한 해군술사 할까요? 잠깐만. 매드 강령사, 매드 강령사 할까? 스윙 팡팡. 근데 왜 스윙 팡팡이야? 몇 개, 몇 개 좀 더, 더 달라고 하자. 물러집니다. 추가로 재밌고 유머러스한 강령술사 이름을 제안해드려서. 해피 스펠캐스터. 해피 스펠캐스터. 스마일 마도사, 유쾌한 영혼, 해피 스펠캐스터, 웃긴 마법사, 환장한 행운술사, 스윙, 스윙 팡팡 할게요. 스윙 팡팡. 다음 난이도 모험가로 할게요. 처음이니까. 왜? 무조건 1입니다. 가자. 아, 재밌겠다. 모험가 너무 쉬워? 풀 액세스. 성역은 본디 인류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더 높은 천상과 불타는 지옥의 전쟁에서 벗어날 피난처로 창조되었지. 하지만 영원한 분쟁의 새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호라드림이라 불리는 비밀 결사단이 인류를 보호해 왔지. 하나 한때 강성했던 결사단은 껍데기만 남은 신세가 되었고, 성역의 창조주들이 돌아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 이제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 아! 구독 감사합니다. 어? 부서졌어. 아, 뭐야? 무슨 일이야? 아, 말이 죽었네? 언제 이렇게 죽었어? 뭐야? 무서워.
와, 왜 이렇게 차 있네? 장기자랑. 장기자랑. 바꾸면 안 되나요? 말이 죽어서 걸어가야 돼요. 어, 추워. 그래픽이 레데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잡아야 되는 몹인가 보다. 뭐야 이거? 해골 되살리기. 시체에서 되살려서 싸우게 합니다. 검을 휘두르는 해골 하수인으로 공격력이 30% 높지만 생명력은 15 닿습니다. 최대 4개 공격. 이거는 공격. 1번은 어, 뭐야. 오케이. 이거 어떻게, 사슴 어떻게 죽여? 시프트 클릭? 길이 막혔다. 폭풍이 끝나면 열리겠군. 오케이, 네 마리. 이건 뭐야? 상호작용? 커서 좀 못 키우나? 아, 이게 뭐 커. 큰 것도 아니네. 이거 왜 알트 하면 안 나오냐? 아.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냄새 따라서 갑니다. 바닥이 이제 다 표시가 안되나봐. 숨겨진 요소로 하려고 하나? 또다시 버려진 마을이군. 악마들이 사방에, 어둠 속 송곳니들이. 으아! 녀석에게 물렸어! 이쪽인가봐. 조심해, 거친 녀석이니까. 왜? 여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지? 오수은! 쉬. 미안합니다, 방랑자님. 어려운 시기에 오셨군요. 이 미치광이가 마을에 와서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악마들이 폐허에서 쏟아져 나와 전부 죽일 거야! 전부! 폐허? 그게 무슨 말이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다 놓고 가? 북쪽의 폐허에서 아기 꿈틀거리고 있어요. 저 불쌍한 수도사는 그 안으로 들어갔던 모양이고요. 저렇게 신실한 사람도 무언가를 보고 미쳐버리고 말았네요. 어, 끊기는데? 불이 잘 붙은 것 같지만 하루가 참 따뜻하군요.
아직 이 세계에도 기뻐할... 저기 도사리는 무언가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겠어요? 더는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헤어의 악의 힘이 커지는군. 내가 굴복시키겠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픽카드 다시 해야 돼요? 기술 A키를 눌러서 적중한 적 하나당 정수 4, 무병의 나스 휘둘러 3, 부패 시체를 만들어냅니다. 과다 출혈, 뼈 파편, 뼈 창. 나 뼈 만들어내는 거 싶은데. 이거 할까? 수박. 뭐야, 왜 안 돼? 아, 이걸로 바뀌었네? 저장하고 나갈게요. 해골 사제. 다른 해골을 모두 했으면 해골 사제가 나와. 태골 사제 한번 볼까?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상점 있어 여기 안에. 뭐지? 뭐라고 했나? 아, 불쌍하기도 하지. 이런 날씨에 여행이라니. 미안해요. 아니 좀 비좁거든요. 여긴 어디입니까?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우리 터전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하지만 지금은 좀 약간 그 악마화가 된 거죠. 근데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네브미르가 물가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냥 밀쳐버리세요. 네브미르. 우리 잘 붙은 것 같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롱피는? 하루가 참 따뜻하군요. 우리 잘 붙은 것 같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곳 주변 숲은 위험하죠. 아, 이렇게 팝니다. 물건도. 자, 가자. 얼음 포유 폐허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침엽수림 2레벨. 글로 길이 막혔다. 아, 2레벨이라서 안 되나 봐. 아래로 가야 되나 봐. 네베스크. 지도에 탭. 아! 왜 이거 반투명으로 안 해주네? 이제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자.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뭔데 이게? 아, 현질이에요? 그냥 꾸미기? 얘 죽을 수도 있어서 안 할래, 현질. 뭐야? 우와, 나 나빠. 부서지는 거 볼까? 봐봐. 우와. 미친 고무고무. 씨. 오케이, 착용. 고무고무. 고무고무.
고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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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쎄다. 강령술사 선풍기니까 강풍기 어때요? 야 시원하다. 아싸. 이건 뭐지? 시 오케이 제작 죽음 회피의 비약. 오케이 된 거야? 열어. 첫 번째 던전이네요. 다른 스킬? 이거밖에 없는데요? 나? 해골 되살리기랑 강풍기밖에 없는데? 오케이 시원시원하죠? 홈런 아니면 뜬삼이죠? 1루타 치고 나갈거면 안쳐? 그냥 냅다 스윙. 그냥 냅다 스윙. 한 놈만 걸려. 한 놈만 걸려. 미쳤어 이거 낫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놈만 걸려.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해. 한 놈만 걸려.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얘를 어떻게 이겨. 와 3레벨 3레벨 A 강화된 수학. 이거 할래. 뼈 파편. 아. 뼈 파편 발사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나? 아씨. 환불. 아. 환불병 오케이. 상관없죠. 이거 하자. 강화된 수학 하나밖에 어차피 못하시니까. 오케이 됐어. 뭐야 잠깐만. 1 다 나와. 사제. 어 사제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네.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공격 속도 증가. 3초 동안 공격 속도 30% 증가. 나 엄청 세지네. 근데 평타 어떻게 때려? 나 스킬밖에 없는데. 야 가지 마. 아 이렇게 피하는 거구나. 야, 얘 못 들어왔다. 들어와. 이렇게 스페이스로 피하는 겁니다. 쉽죠? 이 정도 컨트롤은. 들어가. 준비가 안 됐다.
슥. 자, 입구 해골로 막고 간편하죠. 슥. 슥. 해골을 잡고. 이게 그 처음에 나오는 홀룬이네. 자, 가서 처리하고. 어, 이거 많다. 영매를 죽여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살립니다. 그쵸? 아싸. 악마 서. 어? 이게 뭔데? 근데 이거 나는 전문적으로 하잖아, 디아블로를. 이런 오브젝트가 좋은 게 뭐냐면요, 봐봐요. 오브젝트를 무너뜨리잖아.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무너뜨리면 내 공격 속도 증가가 생겨요. 수학에 적중당한 적이 2초 내에 죽으면 30초 동안 공격 속도 증가가 되잖아요. 봐봐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거 부시는 게 3초 동안 깔고 들어가는 거야. 아셨어요? 오브젝트도 해당된다는 거야. 아셨어요? 난 전문적으로 하니까. 어, 이건 뭐야. 아, 방패할지 이거 할지. 공격력 80% 증가인데? 적중 가시. 그냥 X대로 휘두르는 줄 알았는데. 시프트. 뭐가 더 좋아? 판매가가 29니까 이게 더 좋겠다. X대로 휘두르는데 강풍기거든요? 그냥 휘두르는 거야. 뭐 있어? 봐, 공속 증가. 안 먹어? 플렉스.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초가 많네. 여기 좀 적이 있겠네요. 참수당한 사제. 목이 없어요. 개패요. 뭐야 이거. 다시 충전해. 아. 아. 저 피해보 어떻게 해요? 이 없는데? 애기가? 아, 애기 만들어준다. 준비가 안 된다. 아. 어디갔어? 이름이 크팔이야. 오케이, 나 잘하죠? 다 맞으면서 플레이한다고? 나 다 피했는데? 뭔 소리야. 나는 전문 디아블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마법 양손 바지. 어? 바지 오케이. 게이드
근본 단검 13. 이게 더 좋죠? 아싸 대형낫. 와, 와. 좀 느려. 공속이 좀 느려. 네 번째 우제가 없네. 사우제 어딨어? 사우제. 사우제.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에이. 어, 한 자리 비었다. 나 뼈파편. 어, 여기도 뭐 있다. 아, 뭐가 좋지? 뼈창. 뼈창이지. 정수가 더 필요하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씨.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팔고 싶은데? 이거 팔아. 5 5 3 비교. 팔아. 7 팔아. 팔아. 오래된 폐허를 정리했다. 이제 마을은 안전할 거다. 정말입니까? 하! 빛께 감사를. 하늘이 보낸 분이군요. 어, 정말 죄송하지만 들을 뒤질래? 돈이 없네요. 그래도 여기 따뜻한 스튜, 좋은 사람들의 한잔 하시죠. 스튜 맛도 보시고요. 함께 해주신다면 영광일 겁니다. 고원자를 위하여. 몸으로 때우는 거 봐. 새끼들. 새끼들 다 우제로 만들어 버려야겠는데. 어? 어? 나 이미 그 손바닥 때문에 좀 시체 얼굴 색깔이야. 날 왜 데리고 가는 걸까?
아, 먹이려고 아까 갇혀 있는 애 먹이려고 하는 거야? 아까 그 감염된 애 있었잖아. 어? 미친, 이 안에 정육점 있었어. 야, 이거 수호지 그 만두 가게네.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육신으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라. 죽기 전에. 아직이라고. 어? 도와주러 왔다. 와우! 와우! 놈들이 오고 있네. 마을 전체가 일어나게. 어서 길을 확보해야 해. 저기다, 놈들을 잡아. 빛이 우리를 지켜주시길. 제정신이 아니고. 와, 뼈창 봐. 아싸. 아싸. 가자. 어디로 가? 어우, 걔네 이름 다 있어. 이젠 너도 우리처럼 오빠 된 거다. 다 처리했겠지. 빛이 굽어 살피시길. 당신은 헛광에 헛간에서도 미치광이었군요. 폐허에서 돌아온 내게 약을 먹였지. 자네처럼 말했을. 난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할 줄 했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잖아. 있는 통에. 왜 바로 여기 안, 여기로 안 데리고 가고 거기에 헛간에 놓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피에 꽃잎이라니. 녀석들이 내게 이걸 먹인 게 분명하다. 불경한 의식이군.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지? 예배당에 답이 있을 걸세. 놈들이 거길 잠그던 이유가 있겠지. 놈들을 이끌던 여자에게 열쇠가 있을 걸세. 오케이, 가자.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여기 안에 어떻게 됐어? 아무도 없어.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들을 수가 없네. 아까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갔던 데잖아. 내가 먹었던 피의 꽃잎이군. 이게 정말 현실인가?
고화질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꼴불견이로다.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을 향한 길을 제시해 주셨건만 그토록 우매하게 탈선을 일삼다니. 음주와 노름을 하고 탐하며 훔치다니 수치스럽도다. 꽃잎이 아니야. 죄악은 타고난 권리다. 이파리야, 이파리. 내 아이들아. 꽃잎은 이거잖아. 꽃이잖아. 지옥의 군주들이 우리 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다. 구원은 빛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지. 신앙은 너희의 욕망을 억누르게 했고 너희를 스스로에게 갇힌 죄수로 만들었지. 족쇄를 벗고 너희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라. 족쇄를 벗고 죄악 속에서 아름답게 거듭나라. 어? 웃어. 행복마을 시작. 저항해라! 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 바니, 어째서 내가 당신 아이도 받았건만. 바니랑 애들 내가 다 죽였잖아. 아, 이 마을이 행복마을이 된 이유구나. 갑자기 막 죽여.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야, 릴리트한테. 저들도 깨달았군요, 어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다. 메마른 평원으로 가서 준비를 계속하거라. 진정한 사랑은 이제 시작. 너무 얼굴이 명암이야. 나 악마요. 정신을 차렸군. 참으로 다행이네. 나 극악무도한 악마입니다. 자네가 안에 쓰러져 있더군. 이미 어둠에 삼켜졌을 거라 생각했네. 난 자네를 데려온 후 이 저주받은 마을에 불을 질렀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겐가? 난 환영을 받다 불달린 악마였지. 지옥의 군주들이 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돕고 싶다고 했지. 돕는다니? 그 여자는 주민들을 아이라 불렀고 그들도 그 여자를 어머니처럼 반겨 맞이했지. 어머니? 안 돼. 이럴 수가. 서둘러 대성당에.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네. 왜 그래? 깜짝깜짝거려. 북동쪽에 한 은둔자가 있네. 신이 있는 자는 아니지만 금단의 지식을 알고 있지. 그 자라면 도움이 될 걸세. 그 자를 기오바샤드의 대성당으로 데려와 주게. 그러면 빛의 은총이 함께할 걸세. 어머니라는 것은 누굽니까? 불러선 안 돼. 그 여자는 악마 릴리트니까. 복음에 따르면 릴리트가 성역의 어머니를 자칭하며 이 땅을 거닐 것이라 하지. 뭐 깜빡깜빡하잖아 지금. 릴리트가 도래했다면 인간의 죄악이 불러온 거겠지. 마을 사제를 찾고 있었네. 헌금을 보내오지 않기에 무슨 연유인지 알아내려 했지.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폐허 주변에서 어둠이 느껴졌네. 조사하러 가니 그곳엔 사제의 시신과 악마들이 있었지. 바보처럼 네베스크에 머물며 그들의 음식을 먹었네. 그 후의 일은 잘 알겠지. 수금하러 온 거였네. 어둠의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조심하게나. 그제도 릴리트에게 타락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이 자식도 악독한 놈이네. 일로 가래. 여기 이제 뚫렸겠지? 여기 한번 가볼까? 마을에선 안 된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돈 거들어왔어. 사악한 놈, 악마 같은 놈, 릴리트 같은 놈. 어? 아싸, 개꿀이잖아. 아싸, 서버 이력도. 릴리트 오히려 좋은데요? 지하신 다양한 컨텐츠가 담긴 작은 방. 오히려 고마운데? 악마 맞아? 천사 아니야? 도전가지. 오! 풍기 한 번씩 해주고. 아, 약한 치유 물약.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떨어진 거 모으면 돼요. 바위 등성. 어? 뭐야? 없는 거야? 별거 없어. 만화가 너무 빨리 단다. 이런 거 막 다 뒤질 필요 없나요? 맵 곳곳이? 곳곳에? 꺼니야, 가라. 뼈창! 아싸, 5레벨. 뼈창 강해지기. 어? 강화된 뼈창. 포인트 없네. 아, 이거 정하는 거네. 요 라인에선 하나. 아까 아 애초에 여기서 나 하나밖에. 이 슬롯은 이 평타 슬롯은 이거 하나. 여기서는 오른쪽 클릭은 요거 요거 이렇게 하나씩 고르는 거네. 치사하게.
경건이 피지컬 타입이네. 아, 그 용기는 용기였어. 씨. 아, 뭔가 했네. 용기에는 용기가 들어있어. 그 물약이. 딱듬딸기. 이건 뭐야? 이거 뭐 크래프트도 있어요? 딱듬딸기. 레드리 뺏겼는데? 이 야수는 덫에서 빠져나왔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 어, 또 따끔딸기. 이거 너무 따끔한 거 아니야? 어? 따끔딸기. 아니 교수대 덩쿨. 준비가 안 됐다. 독주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처에 뭐 있었나 봐. 아, 이거 마당이었네. 아무도 없나? 뒤질래? 여기에 뭘 숨겨놓은 거지? 재료는 아닙니다. 치유사의 도구입니다. 주전자. 냄새가 끔찍합니다. 뭔데? 회계의 목띠. 아싸. 독순턱. 이 사람이 얘가 놓은 거네. 이상한 우제. 아, 저 순대는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네. 약간 억지 잔인 같아 이거. 게임이 좀 약간 너무 디아블로 잔인한 거에서 멀리 왔다 그래가지고 다시 억지 잔인. 안 잔인해도 되는데 억지 잔인. 순대 괜히 옆에 올려놓고. 안 돼! 그래서는 그렇다고 잔인한 게 이게 어 그로테스크한 게 아니야. 창자 올려놓는다고. 샅샅이 이 생각이라. 저녁 식사는 함께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나? 치유사 그 막 덧놓는 사람. 배고프던 참이거든. 말 필요인 줄. 흥미로운 얘기로군. 안타깝게도 정말 일어난 일이지. 왜 환영이 보인 거지? 친절한 주민들 짓이지. 자네에게 릴리트의 피를 꽃잎이 핀가? 릴리트의 피? 악마의 피라니. 그냥 악마가 아니지. 증오의 딸이자 성역의 어머니라네. 오래전 추방당했지만 이 세계를 창조한 장본인이지.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있었고. 릴리트가 뭘 원하는 거지? 그게 의문이지. 성역은 항상 영원한 분쟁 속에 갇혀 있었네. 천사와 악마의 전쟁 말일세. 릴리트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지. 자기만의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면 난 타락에 물든 건가? 우리 팀 한준님 두 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분명 둘 간에 접점이 생겼지. 어찌할 셈인가? 그걸로 무슨 계획인지 알아내겠다. 좋아. 그럼 한 배를 단거라네. 휴식을 취한 후 키어바샤드에서 시작하잖아. 릴리트를 막지 못하면 전부 끝장이네. 잠깐만. 증오의 딸이면 증오의 군주가 누구야?
와바님 두 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메피스토. 메피스토의 백성의 딸이네? 그죠? 아, 메피의 딸이야? 증오의 군주니까 증오들의 군주잖아. 그러니까 증오 한 어떤 한 증오의 딸 아니야? 증오의 군주의 딸. 릴리트. 근데 릴리트는 그 참전하지 않았어. 왜냐면 어떤 따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쵸? 루라스가 따라오네. 따라오지 마. 뼈창! 뼈창! 덧 외놈? 뼈창! 곳곳에 릴리트의 악이 퍼지고 있군. 나 아까 봤는데. 어? 이것도 크래프트. 우제 충전. 새우제. 뼈창! 동전 이제 안 주워도 되나봐요? 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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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돗! 난 이걸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이 조각상은 뭡니까? 천사 이나리우스의 조각상이세요. 빛의 대성당이 자기들의 신성한 아버지에 대해 좌절되는 건 자네도 들어봤겠지.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실존하긴 하지. 우리 사이를 거니는 천사. 아까 그 사제가 믿는 종교. 릴리트가 이 땅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피가 강을 이룰 걸세. 오래된 앙숙이니까. 그 둘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온 세상 어머니 하면서 그 담궈버려서 행복 마을 시작. 서두르세나. 기어바시아들 바로 앞에 있네. 이나리우스를 믿었을 때는 불행마을이었는데 릴리트를 믿고 나서 행복마을 시작. 입꼬리가 올라가. 발톱으로 막 그 훼손됐어요. 이 아마 릴리트 믿는 행복마을 주민인 것 같아. 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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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낭비할 시간이 없네. 나 이거 구경하고 싶은데? 마을에서 안 된다. 무슨 일입니까? 기어바샤드에 들어가려면 먼저 정화의식을 행해야 하네. 무의미한 짓이지만 몇몇은 그 의식으로 위안을 얻더군. 감히 그런 말을! 지나가게 두거라. 이미 수년간 의식을 행하도록 그지? 설득했지만 예. 소용없었으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안 해도 될 정도로 뭔가 합니다. 여기서 명성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만 로라스? 성수에서 신성한 향나무 조각을 구해 당신을 괴롭히는 죄악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를 화로에 던지십시오. 모르는데. 뭐 오랜 세월을 살며 온갖 암흑기를 겪었으니 그리 화가 많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아, 난 해야 돼? 로라스는 안 하고?
나무의 두려움이라고 새깁니다. 두려워. 태워. 아 이게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으니까 로라스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야. 로라스는 과학자거든. 분노. 분노. 이거 한다고 못해? 정화가 되냐 이거야. 뭐 기념품 파는 거지 마. 그래서 교만. 저 그 키타큐슈 갔을 때도 그 사찰 가가지고 요거 향 피우는 거 있거든요. 탐욕. 다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이건 시간 낭비인데. 뭐라고 하셨죠? 이 중에 하나만 하는 건가? 하는 거였나봐. 좋습니다. 이제 우제들 것까지 해야지. 우제가 네 명 있는데 우제 거 안 해? 기요바샤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제 거 정화 의식 안 해? 안 할 거야? 존중 안 해? 어, 여기 순간 이동 그 하는 그래, 거 있나 봐요. 그 나무 조각이 뭘 적은 건가? 이거부터 찍고 가자. 적지 않은 것 같고. 비난할 생각은 없네. 뭐 중요한 거 말하고 있는데. 오케이. 아싸 경험치. 오스카. 도난의 은혜를. 도난? 명탐정 도난! 거기서 봤는데? 명탐정 도난? 난 메마른 병원으로 가서 자네의 환영에 나온 창백한 남자를 찾아볼 것이. 알아내야 하네. 이 모든 일에 그 남자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가 있는 동안 자네가 내 물건을 되찾아 주었으면 좋겠다. 유명한 명탐정 도난. 중심부에 있는 상인이 가지고 있으니 그자에게 내가 보냈다고 말하. 재물을 바쳐 악마를 소환하고 있었지. 릴리트가 준 수많은 선물들을 갈고 닦으면서 대성당은 이나리우스 얘기를 좋아하지. 지옥에 감금되었다가 영맹이 탈출한 이야기는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로 귀환한 우영단 말이세.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멍청이가 됐다는 얘기는 이나리우스는 지옥에서 어, 탈출했어. 조자룡처럼. 그래, 예언이 있었네. 대악마의 출현과 릴리트와 이나리우스의 귀환, 그리고 이 세계의 파멸을 예견했지. 이나리우스는 예언을 자기 뜻대로 받아들였네. 그 내용을 빛의 대성당의 복음에 넣어 자기가 인류를 구할 영웅처럼 보이게 만들었지. 이거 곡괭이가 아니고 낫이에요, 다. 얘 왜 이거 왜 떴어 이거? 갈라진 발굽에 구분된 흐릿한 로라스가 보내서 왔습니다. 아, 드디어 그 영감이 물건을 되살 준비가 되었나 보군요. 그 사람이라면 분명 본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맞죠? 응? 로라스의 무기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대신 돈을 내주셔야겠네요. 응? 되게 싸요?
키오 바사드에 귀속되었습니다. 잠시만요. 그 영감이 이 물건도 팔았었죠. 더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두 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시 필요할 것 같네요. 돈은 안 받을게요. 아싸. 이거였어?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아니잖아. 요것도 가져가는 거였잖아. 당신 무기값을 제가 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이 목걸이도 함께 줬다. 무슨 목걸이지? 호라드림의 징표라네. 학자와 마법사로 구성된 고대 교사. 호라드림 출신이야? 로라스? 성역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었지. 지금은 수가 적지만 다른 호라드림이 한 명 더 있지. 도나. 어, 명산정 도나. 악마에 대한 지식은 그 오만함의 대장 아니야 얘? 호라드림 대장? 걔 누가 케인? 케인 사망했잖아. 스코스글렌에서 한번 찾아보게나. 대성당도 있지 말. 3편에 나온 호라드림 신입이에요? 큰 만큼 유용한 아군이 될지도 모르니 함께 가진 않을 건가? 3편 나오고 엄청 뒤인가 봐. 그날은 병원에서 장백한 남자의 정체를 알아볼 테니 준비되면 오게. 몸 조심하고. 자넨 릴리트와 접점이 있고 환영도 보니 릴리트를 찾아 계획을 저지할 열쇠가 될 것세. 그래서 바바리안이 머리털이 났구나. 세 편에서 인류 90% 증발하고 50년 뒤. 차마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우연이든 운명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방랑자는 폭풍에 길을 잃었고 릴리트의 피를 마신 후 한 수도사 덕에 목숨을 건졌다. 너무나 다른 삶과 사건들이 하나로 모인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운명? 아니면 뭔가 더 큰 힘 때문인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증오의 딸에게서 인류를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방랑자와 릴리트의 접점이 희망을 주었지. 기구하게도. 나쁜 소식. 번지는 어둠. 꾸미기 보관함. 내가 할 건 없어요. 어. 아싸. 느낌표는 뭐예요? 일쾌? 약간 반복해? 써볼게. 뭐야? 얘 뭐야? 내 서버에 어떻게 들어왔어? 이거 뭐 로아처럼 이렇게
그냥 온라인 게임이야? 근데 돈 내라 해.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죄 속에서 태어났네. 하지만 자매와 신앙을 통해 아버지의 빛을 추구할 수 있지. 빛 속을 걸어가게. 악을 상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네, 형제여. 네, 수녀장님. 이나리우스님의 빛이 악을 불사르니 욕망의 신성한 빛이 가리지 않게 할지어다. 정의가 타락과 죄악을 불태우리니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어 오직 빛만을 간직하라.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어 오직 빛만을 간직하라. 이자가 네베스크의 그 사람인가? 네, 수녀장님. 로라스는 함께 오지 않았나? 로라스가 나만 보냈다. 그 노인네를 믿은 게 실수였군. 이오세프 자기도 노인네인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인가? 본인이 더 노인네 같은데. 릴리트. 자네도 알고 있군. 우리 기사 하나가 질풍 계곡에서 악마를 봤다고 하네. 묘사된 내용이 네베스크의 목격담과 너무나 유사했지. 자네가 옐레스나로 가서 그곳에 일어난 일들을 조사해주겠나. 도와준다면 빛의 대성당이 경의를 표할 걸세. 원래는 로라스를 보낼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죠. 로라스가 있든 없든 이나리오스님의 의지는 이루어질 감사합니다. 걸세. 자, 궁금한 거. 자, 로라스는 비고의 보고서를 가져가게. 로라스는 호라드림 소속인데 뭐 로라스를 보냈니 많이 그 정도 위치예요? 이 여기 성당장이? 얘네는 호라드림이 아니지만 호라드림이라는 건 어떤 다른 세계에서 다른 조직에서도 좀 인정해주는 단체 아니야? 그리고 이나리우스는 천사 쪽에서 완전 듣보잡인데 왜 임페리우스나 이런 애들을 안 믿고 왜 이나리우스 무쇠가 됐어? 그러니까 이나리우스 왜 아버지냐 이거. 이나리우스가 지옥에 들어갔다 빠져나왔잖아 조자룡처럼. 이나리우스가 지옥 쳐들어가려고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이 이나리우스랑 릴리트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멸망당했다가 다른 인간이야 이거는? 3에 있던 인간하고 다른 종족이야? 이 인간은? 이나리우스랑 릴리트랑 결혼해서 네팔렘이 탄생하고 네팔렘이 약해진 게 인간이잖아, 그치? 근데 허락을 어떻게 받았어요? 메피스토 마음고생 좀 했겠네. 근데 왜 이나리우스는 왜 처가를 왜 쳐들어간다고? 릴리트 거짓말했어? 왜? 아, 야반 도주했어? 밤에? 몰래? 사랑의 도피?
완전 로미오와 줄렛이네. 근데 왜 그 릴리트 믿는 사람들이 왜 이나리우스 믿는 사람 왜 막 죽여 막 행복마을로 만들어. 릴리트는 인간으로 지옥 천상 다 없애려고 하고 이나리우스는 인간 다 없애자고 하고. 이나리우스는 왜 자기 자식인데 왜 인간 없애자고 그래? 이 릴리트가 모성애가 있구나. 릴리트는 자식 편이지 모성애가 있어서. 근데 아빠는 부성애가 없나봐. 릴리트랑만 살면 되나봐.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 이제부터 스포야? 근데 왜 사이가 안 좋냐 이거지. 왜 서로 믿는데. 아 교리가 달라서 그런가 보다. 릴리트는 인간을 위하고, 그치? 그래서 인간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천상하고 악마를 다 죽이려고 하고, 이나리우스는 인간을 없애려고 하고. 완전 반대네. 반대라서 둘이 싸울 수밖에 없네. 그러면 릴리트랑 이나리우스랑 관계도 안 좋나? 아 부부싸움을 또 했어. 이게 그렇습니다. 원래 양가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둘이라도 사이가 좋아하잖아. 둘이 또 갈등을 해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반대한 결혼을 하면은 좀 항상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 게 이 양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시작이라 아, 스타트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감정이 예민해. 그래서 둘이 싸우게 돼. 부부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릴리트 교랑 아, 이나리우스 교랑 하는 거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도 좀. 스포 아님, 이나리우스는 릴리트랑 진지게 이혼함. 성역 만든 이후 자기 장식들의 장례를 놓고 싸우다가 이나리우스가 가족폭력하면서 찢어졌어. 그럼 릴리트가 악마인데 나 악마요 하고 생겼지만 막 표현도 거칠게 막 행복마을 만들고 하지만 약간 그 티렐 감성이네? 약간 인간들을 좀 어? 편을 들고. 근데 표현이 좀 거친데요? 막 인간이 인간 막 제물로 바치고 막 그 표현 방법이 좀 약간 악마 스타일로 해가지고 인간이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스타일인가? 건가? 인간 사고방식을 아니 악마의 사고방식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요런 요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악마라 맞아. 아 맞아 네팔렘이 맞아 혼혈이야 혼혈. 그래서 악마든 천사든 이겨낼 수 있는 완전 초인이야 설정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악마들이. 약간 그 드래곤볼 초사이언을 경계하는 프리저처럼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티리엘은 그 가능성 때문에 네팔림한테 이렇게 그 믿어보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소녀 장로, 악마일지도 모를 괴물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옐레스나 광산 근처에서 불달린 여자를 어? 봤다는 내용입니다. 릴리스야 릴리스. 절차에 따라 조사해 보았지만 아직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오시에프 그냥 사제와 기사 호위대를 보냈습니다. 뭔가 나오면 보고하겠습니다. 먹을 거 잘못 먹은 그냥 일반 신도 1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좀 약간 여기서 좀 감투가 있는 애 같은데? 2방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수녀의 2방 정도? 형방 호방 막 이렇게 수녀의 형방 호방 사또랑 어 꽤 커 여기가
이 마을에서 마을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수녀원이야. 7레벨 10레벨 그럼 EOCF가 꽤 거물이네? 그냥 일반 신도 1인 줄 알았는데? 뭐해? 마을에선 안 된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경비병 보자. 경비병 보자. 도시 경비병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신임 민병대원들이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고는 싶지만 이들에게 무르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 대장 경비병이네. 저 대신 응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신병들의 자신감을 북돋아주시면 전 계속 냉혹한 교관으로 친데레. 남아있을 수 있겠죠.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내가 처리하지. 야, 서잇 팡팡. 100세대 가까이 지옥이 아버지 이나리오스님을 감금했지만 이들조차 그분을 꺾을 수 없었지. 갇혀있다가 나온 건 맞네. 불지옥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서잇 팡팡. 이 반갑다. 칭찬 어떻게 해요? 대단하군. 된걸? 씨발 우제들만 따라와. 고맙습니다. 저들이 너무 익숙해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무지하게 춥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긴 안전합니다. 내 우제들한테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칭찬하긴 뭐해가지고 서로 품하지. 내 우제한테도 좀 칭찬 환호를 좀 해줬으면. 그러니까 기특한데 이게 좀 귀가 없어서 못 들음. 귀가 썩어가지고. T. 아, 차원의 문. 아, 포탈을 그냥 할 수 있구나. T로 텔레포트. 어, 뭐야? 뼈창! 뼈창! 뒤져. 북극곰 우제로 하자. 북극곰 우제. 똥꼬 쪽으로 쭉 찢어. 아싸, 6레벨. 똥꼬 쪽으로 쭉 찢어. 몇 성이에요? 아직 안 나왔네. 어? 시종의 수학 이거 할래. 시체 나오는 거. 시체 나온다. 시체 엄청 많이 나온다. 이건 뭔데?
약초가 들어있습니다. 아싸, 따끔딸기 하나에다가 미친 거 아니야? 퀘스트야? 아싸, 또 따끔딸기. 뒤져. 뼈, 벽. 소검. 나와라. 뭔데 여기? 여기 계속 나오는 거야? 여기 계속 나와요 왜? 혼배? 뼈창 뼈창! 아, 최대한 많이 격퇴하면 돼.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빨리 최대한. 점수가 더 그림자 손길. 뼈창 뼈창 시합. 뼈창. 오케이 사망. 또 잡아, 또 잡아, 계속. 완성수가. 뼈창, 뼈창. 나와라 우재야, 우재야. 뼈창, 뼈창, 뼈창. 오케이. 아, 1 하나 하나. 오케이. 이벤트 어둠의 파도. 뭔데? 아, 뭐 보상 없어? 아, 이거야? 뭐야? 꺼져! 내 거야. 따끔따기. 아, 돌아다니면서 먹는 게 좀 귀찮은데?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내 거 훔쳐갔어? 뼈창! 뼈창! 뒤져. 바지 주워. 이것도 나중에 팔 수 있어. 잠깐만. 씨. 어? 미친 거 아니야? 하염장. 어? 잠깐만. 이거 합치면 얼마야? 71. 어? 아, 하나만 되네. 스킬 포인트. 아, 이것도 올릴 수 있구나. 수학. 평타. 난 평타 강화. 공짜니까. 나와라 우재야. 어? 아싸. 안, 안 가. 어? 뭐지? 가볼까? 깨면 좋은 아이템 줌? 뒤졌다. 던전 조심해. 피 종기 파괴해야 돼요.
아싸! 오, 이게 더 좋아. 뭐야, 저. 꽤참! 좀 센데? 애들이? 아 이거 이거 방수가 부족하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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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안 돼. 뒤져 뒤져 뼈창 나와라 우재야. 쭉쭉 뭐야 나와라 우재야. 어? 이게 더 좋아. 행운 적중. 뭘로 바꿔도 나는 다 이거네. 필요한 점수가 없군. 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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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더 필요하다. 뒤져 아! 준비가 안 된다. 점수가 모자라다. 긁어! 한 번에 긁어! 아싸! 돈 나오는 거 빨리 가! 시간 없어. 뼈창! 나와라 우재야.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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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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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정수가 없다. 쭉쭉. 뭐야 얘? 뼈창! 뼈창! 우재야 나와라. 아 뼈창! 뼈창! 뒤져 뒤져. 왜 계속 나와. 뼈창! 끌어버려. 튕겨버려. 우재야 나와라. 종기 뜯어! 종기 뜯어! 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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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뜯어. 나와. 살점 장인 불러! 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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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부족하다. 불러! 준비가 안 됐다. 사망 도약하쥬? 아 이제 나왔다 이거. 어? 어? 나 시체 많이 만드니까 시체 폭발! 뼈창으로 한 다음에 시체 폭발시켜야겠다.
근데 시체 폭발하면 우제가 안 돼. 골라야 돼. 우제를 만들 것인지. 아, 먹어버렸다. 모르고. 아씨. 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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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창.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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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뼈창, 뼈창.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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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뼈창, 뼈창. 개살기. 폭발, 폭발, 폭발은 또 만화도 안 들어요. 막 터뜨릴 수 있어. 야, 지옥의 등드름 다 짜버려. 등드름 다 짜버리고요. 지옥의 등드름. 뼈창, 뼈창. 등드름 다 터뜨리고. 아, 굴러, 굴러서 쓱쓱. 약 한번 먹고 쓱쓱. 등드름, 등드름 터뜨려. 자, 소환, 소환. 뼈창 굴러. 등드름, 등드름 터뜨려. 지옥의 등드름. 등드름 터뜨려, 터뜨려. 다 터뜨리고. 아싸, 마법사. 등드름 다 터뜨려. 아싸, 아싸. 일반이었는데. 오! 지능 8, 16. 이거에다가 단검 45. 손나시냐 상. 마법봉.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뒤졌다. 터뜨려, 터뜨려. 종기 하나만 하면 돼 이제. 뼈창 터뜨려. 뼈창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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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뼈창 우제야 나와라. 터뜨려. 등드름 다 터뜨려버리고. 뼈창, 뼈창, 등드름. 뼈창, 뼈창, 등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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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드름. 긁어, 긁어. 등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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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드름. 뼈창, 뼈창, 등드름, 등드름. 가서 굴러서 긁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세레머니. 아! 구리고요. 뼈창 등드름. 뭐야? 뼈창, 뼈창. 얘들아 우제야 공격해. 등드름. 뼈창 등드름. 아, 여기로 가야 되네. 불러. 불러. 뼈창 등드름. 바로. 어, 뭐야. 뼈창, 뼈창, 뼈창 등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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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드름. 뼈창, 뼈창 등드름, 등드름. 긁어버리고 굴러버리고. 긁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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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버리고. 우제야 나와라, 우제야 나와라. 긁어버리고 뼈창 등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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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드름. 이동하는 곳에 다 등드름이죠. 어떻게 가냐? 지렛대 작동 두 개. 지렛대 작동하러 가야 돼. 여기 지렛대를 해야지. 여기 뚫려서 보스로 가나 봐.
굴러. 준비가 안 됐다. 굴러. 등드름 등드름. 등드름 터져야겠지? 터져야겠지? 등드름? 터져야겠지? 이거 뭐야? 시간이 뭐야 이거? 더 필요하겠군. 아, 섬뜩한 피마술사가! 터져라! 등드름! 어, 거인검! 108 200 223 요거는 굴인데요? 양손거 지금이 더 좋은데요? 서비스 등들은 나와라 우재야, 나와라 우재야. 등드름 터져라, 등드름. 헨다에게 갑작스럽게 떠나서 미안해.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시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오, 릴리트야? 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 버려진 곳인 줄 알았. 연애할 때 릴리트. 연애할 때는 원래 서유타죠. 주민들을 만났어.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 주더라고. 헬다예요? 이곳으로 오면 좋겠어. 나도 처음엔 무서웠지. 구된 환경 때문인지 이곳 사람들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인심이 후하더라고. 이 차디찬 황무지에서 이렇게 백가족이 두둑해질 줄이야. 사랑을 담아 애들 옌 우재야 가자. 뭐야 부적한 놈이. 아싸, 반경 넓히는 거 좋아. 와. 좋아. 터트려. 이쪽으로 와. 불러. 시간이 더 필요하겠고. 뼈창. 뼈창. 뭐야, 보스네? 뼈창. 뭐야 이거. 아, 뭐 건더기가 빨짱 폭발. 뭐야, 딱 봐도 위험해 보이지? 살짝 부셔. 아니, 살짝 이거 부셔야 돼. 이거 딱 봐도 부셔야 되는 거야. 위험해 보여 딱 봐도. 빼창 터뜨려. 아, 우재가 없어. 아우, 터뜨려 벌써 우재 만들어야 되는데. 아, 뭐야? 아, 나 괴롭히지 마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뼈.
우재야 나와라. 우재야 빨리 잡아. 살짝 튀어나와. 우재야 나와라. 뼈창 뼈창. 오케이 우재야 나와라. 아 우재 안 나올 뻔. 영영 헤어질 뻔. 오 아싸. 노란색 노란색?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힘들어. 이 휠 나가야지. 아 나 이거 종결이야? 아 나 끝이에요? 미쳤네. 보관함 여기다 갖다 주는 거 이거 할까? 이거 하자. 뭐야! 오면 등드립니다. 약간 이 하이머딘 것 같은 애네. 시체 있는 곳에 싸우면 되게 세네. 뼈창으로 한번 만들고. 왜 유령을 죽인 데 나오냐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싸. 아싸. 우와! 와 크래프트 삼성 가죽. 순례자의 일지. 매트비 사제님께서는 내가 준비되었다고 한다. 새벽에 마그레이브를 떠나야겠다. 기나긴 여정이 되겠지만 나의 신앙은 무한하다. 빛이시여, 제가 수도원의 신성한 벽 안에 그대의 은총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도원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 신성한 벽 안에서? 숨겨놓은 거 있네? 일단 테마사에 보관함. 와 터진 게 너무 징그러. 내가 낫을 휘두르면 시체가 나와요. 어, 광맥 크래프트 감사합니다. 와 이게 엄청 몰려있는데? 뭐야? 뭐야 엄청 약하잖아? 허접하잖아? 되게 어접하네.
원혼 수집. 이거 수집해야 돼 이거. 연쇄 폭발. 개사기쥬? 부르고. 개사기쥬? 영혼 먹고. 오기. 뒤 엄청 모여있다. 끝났다. 아싸. 따끔딸기. 어딨어? 뭐야 이게? 악심. 소검. 끝이야? 나가는 거 뭐였지? 지하실은 짧아요? 2 가자 우재야. 어 여기도 가야되네? 검은 수용소? 집에 갔다 오자. 팔자. 근데 배고파.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근심 있는 표정이군요. 네, 보자니 현금 청구서를 전하러 맨에스타드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아서요. 길목을 수색해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대성당은 헌금을 받아야 합니다. 화가 났어. 나 물건 팔아야 되는데. 저기 대성당 멍청이들 보이시오? 보이시? 개처럼 굽실거리면서 울기나 하지. 좋아요. 거래 감사합니다. 가르라고? 가는 게 뭔데? 마을에선 안 된다. 이건가? 추출 각인? 나 몇 랩이야? 9랩! 어?
수출과 각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만 일상적인 물건에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 있을 때도 있죠. 제가 그 힘을 끌어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물건은 부서지고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신비로운 힘만이 남게 되죠. 영혼을 육신에서 빼내 다른 육신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전 그런 일은 꿈도 안 꾸지만요. 특히 대성당 코앞에서는요. 사악한 마술은 취급하지 않죠. 진정한 마법만 취급한답니다. 모루? 아 여기 모루 지베크. 뭐야? 여기도 우제가? 아 분해. 아 이렇게 수리. 서비스 흐려진 광택. 어? 흐려진 광택? 추적. 하드코어에서 수리는 곧 죽음의 의미. 왜요? 선 안 된다.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죽어야 레고도가 떨어져서. 필요하겠군. 근데 배고픈데 나? 쓱쓱 꺼져라. 이건 뭐야? 이벤트 참가. 조심해요. 또 와. 와. 또 와. 아래 지지직거리는 거 뭐예요?
터뜨려. 등드름 다 터뜨려. 꺼져. 주목이 함께하시게. 아싸. 아싸. 어쩔래? 어, 업그레이드? 아, 연금술사한테 업그레이드 하고 올걸. 알트 누르면 보여. 업글? 안 해. 시체 하나만 흘려라. 시체 하나만 흘려봐. 아, 스킬. 어? 폭발하지 않아. 역병으로 바뀌어. 아니, 터트리는 맛이 있는데? 망자의 서에서 우제의 업글. 우제 업글은 어떻게? 닫기? 아, 여기? 아! 어? 나 우제 없게. 방어병. 이거 줬나? 방어병하고 막 섞어서 하고 싶은데? 어, 여기도 되지. 능력. 안 되네. 우제를 만들어. 어, 방패 우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는 인근의 사자들에게 일종의 표본을 공급하고 있어. 망자의 서에서 구슬 찍으면 방패 우제 치러 올라가. 이들의 주식에 대한 갈증을 채우는 일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주위 지역에서 손상되지 않은 구울 심장을 구해야 하오. 이 근처에 있는 걸신들린 망자들은 좀 다르다오. 다르다오. 피 몇 방울만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직접 나가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완전히 죽은 자를 상대하는데 더 익숙해서 말이오. 도와준다면 당연히 살해는 할 거요. 아, 구슬을 찍어야 된다? 이거 왜 업그레이드가 안 돼? 할 수 있는 희생하십시오.
아, 특성을 찍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태고전사가 안 되네? 소환 안 돼. 우자가 소환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이게? 나 안 죽는 우제로 할래. 안 죽는 우제.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 아, 우제 없이 가는 게 희생. 아씨. 우제 없이 싸우는 거구나, 이거는. 아니, 나 우제 다섯 마리가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됐어. 난 우제가 있어야 돼. 오호 대우제, 오호 대우제.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어디 있지? 당신 그 골칫거리 소녀와 똑같군요. 그 애도 온종일 여자 악마 얘기로 귀찮게 굴었죠. 이곳은 그 여자의 얘기가 맞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마 이곳 북쪽에 있는 채광소에 있을 겁니다. 지난주 그곳에서 기사단 호위대가 전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 한 명과 함께 말이죠. 조심하십시오. 지금 바쁜 건 안 보여? 그래, 기사단이 탐탁지 않긴 하지만 이들에게 따르는 목적이 있잖소. 이 마을에 꼭... 예전엔 교수형이 드물었어요. 한데 이젠 매주 집행되고 있죠. 망할 추위 때문에 뼛속이 다 시릴 정도입니다. 뼈가 시리대요. 나가고 싶군요. 이거 살 법하지 않아요? 노노? 수라. 깔끔하게 분해됐네요. 기사단이 몇 가지 요령을 알려준. 망할 추위 때문에 뼛속이 시릴 정도입니다. 어서 여기서 나가고 싶군요. 받아.
기사와 딸. 스킬? 이거 못하네? 아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구나. 10폭발. 어, 구울 심장. 심장은 터뜨리지 마. 오, 여기 뭐였어? 와. 우제들을 지켜보는 거 봐. 등드름, 등드름, 등드름. 또 있네. 처리해. 천사 숨결. 아싸. 이게 더 좋네? 그 파란색보다 이게 더 좋지? 야영지에 또 처음 보는 사람이 늘었군. 딱곰딸기. 네가 비고인가? 너를 이보세요. 똑똑히 봤다고요. 야수처럼 뿔이 있었죠. 당신 뒤편을 지나갔고요. 어머니가 그곳에 함께 갇혔다고 생각하니 당신이 어머니를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이미 병사들이 안에 있으니 그 사람들도 위험하다고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시도. 브라바님께서? 불 달린 여자는 악마 릴리트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이름은 엄마가 말씀하신 적 있어요. 바로
증오의 딸이죠. 증오의 딸이죠. 프라바님께서 내 이야기도 하셨소? 화나시진 않았겠지? 지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따라오거라. 따라오거라. 무슨 이야기꾼. 갑자기 내가 오니까 열어주네? 어? 망할 장치가 끼었군. 걸어갈 수밖에 없겠소. 수도에 그 장 이방들 눈치 보느라? 어? 손목에 그건 제 엄마의 부적이잖아요. 이제 내 거다 꼬마야. 이제 내 거다 꼬마야. 너 어머니와 친구를 통과시켜 주니 이걸 주더구나. 잠겨 있군. 아, 나 속삭이는 열쇠가 없어. 아까도 못 열었어. 아싸. 가까이 붙으시오. 나 10호 원투. 돌아가는 편이 좋겠소. 기사단을 결집해야 하오. 그동안 엄마를 계속 릴리티의 소나기에 내버려 두라고요? 승강기가 없군. 아래쪽 깊은 곳에 막힌 모양이오. 피고야, 연병 떨지 마라. 잠겨있군. 여기요. 이 틈을 통해 반대편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잠깐. 벌써 가버렸군. 떠날 곳은 없군.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겠소. 시체 위에 떨어지면 또 시체가 생기고, 시체 위에 떨어지면 또 시체가 생기고. 판단이 빨랐구나. 잠깐만, 우제 하나가 없는데? 좀 늦다 자꾸. 뭐야? 아싸, 이방인의 두 건. 네 어머니는 왜 널 두고 떠난 거지? 떠난 게 아닐 거예요. 떠날 게 아니, 떠난 게 아닐 거예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적자에 가까이. 이렇게 약해? 해골들? 이거 할래 그냥. 이렇게 쏴. 뭐야, 하나 도망갔어?
하하. 네임드인데? 네임드 해버린데? 어? 아싸 각반 저기 틈이 있어요. 카시오! 카시오! 무제 그냥 소환을 하지 말까? 귀찮다. 노란 장갑 왜 안 낌? 있었어? 아. 왜 안 알려줬어? 나 개쎄네 이제. 피고야 가자. 막혀 있군. 이제 우린 승강기도 없이 갇힌 거요. 보세요, 저기 있네요. 어디가? 뒤질래? 저 조각상은 제가 봤던 그 여자예요. 릴리트다. 릴리트다. 어서 엄마를 찾아야 해요. 엄마? 탈론같이 돌아오는데? 저기 승강기가 있어. 아싸. 아싸. 독장, 번개전 이게 더 비싸니까 이거 드디어 승강기를 확보했구려. 뿌직 걸려있던 거 풀어가지고 죽었고. 대체 무슨 일이? 지원군이 필요하오. 아니요, 우린 무슨 소리였지? 어? 문 뒤에서 들렸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랜더 가자. 아 아니야 나가버렸어. 아 아 아 저 할 수 있어요. 저 악마 잡을 수 있습니다. 악마 잡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배고프다. 아씨 돌아가야 돼 또. 밥 먹을까?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내일 또 방송 있으니까. 밤에 먹는 거 좋지 않아. 안 돼. 호위대가 나 저녁을 안 먹긴 했네. 내가 호위대가 죽었어. 저쪽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비고 그랜던. 네가 보낸 여자 중 하나였지.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 엄마가
악마였다. 엄마가 그 조각상처럼 증오의 딸딸이야. 성혁이 어머니라 칭했고. 증오의 딸의 딸. 증오의 딸딸이. 그 따로 없었지. 나머지 한 명, 베나드. 그분은 어디 있죠? 베나드는 목숨을 구걸했고, 릴리트가 그 여자를 살려주고는 깊은 곳으로 향하게 했지. 아니구나. 아니네요. 얘야, 가방이 없으니 비고 잘 들어. 강철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주문과 기도도 다 무용지물이었지. 고르 발라르로 가서 프라바님께 전해라. 군대와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고. 아, 그 자체가 성역에 나타났으니. 마지막. 되게 길게 말하네. 치료 받았으면 될 것 같은데. 죽었어요. 더는 못하겠구나. 개얼밖에. 치료해도 되겠는데 할 때 죽어버려.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 했지. 그런 말에 믿어서는 안 됐는데. 엄마에게 뇌물로 받은 거죠. 애초에 엄마를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엄마를 구할 수 있다고요. 나는 못한다. 더는 못. 말하지 말고 운기 조식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프라바님께서 방법을 아실 거다. 수도원으로 떠나신다고요? 엄마를 포기하고요? 아, 나 저 깜빡거리는 거 왜 이렇게 거슬리지? 이제 포기할 것도 없지.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미안하다, 얘야. 아, 정말 그냥 쳐버리네. 가버렸군요. 우리끼리 가?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 아, 우리끼리. 이제 우리에게 달렸네요. 오게. 넌 혼자가 아니야. 릴리트는 내게 우리 우주의 추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영원한 분쟁, 천사 악마는 늘 만물의 지배권을 두고 싸웠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니? 그녀는 그저 웃음을 터뜨릴 뿐? 여기서 릴리트 자꾸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건. 아, 엄마가 이미 악마가 돼가지고 엄마 죽이는 건가 보다. 머릿속이 복잡한가 보군. 그래, 내가 릴리트, 성혁의 어머니다. 증오의 딸이. 베나드. 네가 찾는 것이 내게 있다. 너는 지식을 갈구하지. 지식을 쫓아. 너무 목소리가 자유로운데요, 릴리트. 아이를 끌고 다닐 만큼. 아닙니다. 전 살아남는 법을 가르친 것뿐입니다. 그리 생각하고 싶은 것이냐? 연기는 그만해라. 너는 질문을 품고 있고 내게 그 답이 있다. 나는 우주의 구조를 팔이 좀 기네, 릴리트가. 제가 읽은 자료는 하나같이 당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배운 것은 많지만 아는 것은 없구나.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해봐도 되겠습니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는 살아있다. 악마 됐어 이미. 릴리트와 함께 이 길로 왔지. 이 던전 보스야, 네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죠? 내겐 가끔 과거의 환영이 보인다. 그 둘의 모습이 보였지. 네? 끝까지 가면 살아있는데 막 도착하자마자 살아있는데 갑자기 악마가 되려고 해서 원래 엄마는 한 1초 보고 이제 악마 된 엄마. 엄마 악마야. 이제 뻔하죠? 이 지긋지긋한 연출. 그만!
릴리트는 영원한 분쟁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그것은 천사 이나리오스를 유혹한 데서 시작했다고 한다. 타락하기 쉽다는 점에서 그 역시 인간과 다를 바 없었다. 아, 릴리트는 천사 악마가 억겁의 세월 동안 계속 싸우니까 이걸 끝내는 방법을 천사 이나리오스를 유혹해서 두 가문을 결합시키는 거에서 이 영원한 분쟁을 끝내려고 했는 것 같아. 여기까지 봤을 땐. 두 가문의 결합. 이게 릴리스가 생각한 천사와 악마의 영원한 분쟁을 끝내는 법. 하지만 릴리트는 성역의 어머니다. 그녀가 기사들에게 그리 말한 순간부터 그것이 진실임을 어쩐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나리우스를 이용해서 영원한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 이 세계를 창조했다. 성역을 만들었죠. 지켜봐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터트리면 돼. 등드림 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등드림 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막 터트려! 웃자. 이 이야기를 하는 그녀는 자랑스러운 얼굴이었다. 릴리트와 이나리오스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라트마다. 어? 그는 나이를 초월해 현명한 자였고 강령술의 힘을 이해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녀의 말로는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거처가 있다고 한다. 라트마 어디서 들어봤지? 라트마가 뭐지? 전작에 있었는데 라트마? 시네마틱에 나오네? 아, 템으로 나와요, 템으로. 아, 최초의 인간이네? 그죠? 라트마? 아, 저기 있군. 라트마 뒤질래? 3에서 부활시켰... 어? 맞아, 부활시켰던 것 같아. 뭐야 이거? 왜 일로 왔지? 여기 오는... 그럼 졸퉁쿨레야? 궁금한 모양이군. 네 목소리. 이제 악마 된다. 아, 지긋지긋해. 이유가... 악마 그만! 맞습니다. 나를 믿느냐? 믿고 싶습니다. 좋다.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우린 내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라트마를 만나러. 라트마? I want to trust you. 내 계획의 핵심이다. 릴리트의 아들인 라트마를 찾고 있는 것 같군. 둘이 함께. 근데 라트마는 한참 옛날 인물 아니야?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을? 인간인데 죽어도 진작에 죽은 거 아니야? 꺼져라.
혼혈이 네팔렘이니까 그래. 맞아. 인간의 혼혈이 이제 그거니까 초반에는 그 약화되기 전이니까. 아싸. 그러면 걔도 약간 그 거의 신적인 존재니까 아직도 살아있겠네? 라트마도? 근데 라트마 너무 이름이 인간스러워. 좀 너무 노인네 이름 같아. 근데 인간인데 특별한 인간이잖아. 뭐야 이 허접한 거. 꺼져.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 터뜨려. 딘딘은 또 터뜨려. 아 나 아 나 네크로맨서인데 병 걸렸어요. 아싸 모래에 달을 무릎반지. 오 아싸! 물약이 추가로 최대 생명 10%를 보호막을 부여하고 부상상태일 때. 부상상태 어떻게 해? 꺼지라기. 죽을래? 숨질래? 아, 다시 돌아왔네. 쓱. 캉! 캉캉! 드르득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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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버리고 탄론도 아닌 것이 와 터져버리고 터트려 터트려 막 터트려 낫지를 하면 시체가 생기죠? 도착. 또 막혔네요. 우리가 가는 걸 릴리트가 아는 걸까요? 로하크사 뒤질래? 로하크사야? 사망. 확정! 엄마 악마 확정! 미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서 죄송합니다만 엄마 악마 확정! 나의 사랑하는 딸 그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때가 되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갈지 가겠습니다. 달케라 가겠습니다. 전 그 아이를 잘 가르쳤습니다.
착하고 강한 아이니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잘 선택했다. 나의 My 아이. baby. 나트마에게 가려면 이 폐허의 바닥에 있는 호수를 건너야 한다.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의식을 거행해야 하고 내가 가르쳐주마.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증오의 딸. 수업을 들을 준비는 증오의 딸딸. 얘는 증오의 딸딸딸. 그 열쇠다. 이번에는 뭘 보셨죠? 숨기실 필요는 없으니 다 얘기해 주세요. 릴리트가 너희 어머니에게 피가 필요한 의식을 가르치려고 한다. 너희 어머니는 순순히 받아들였고. 딸삼, 딸삼. 그러니까 얘의 할머니는 릴리트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메피스토고. 그렇게 되죠. 족보가. 아, 어디 갔어? 빨리 와. 유재야. 정신 못 차려? 일 그만하고 싶어? 릴리트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다. 터뜨려 막 터뜨려. 터뜨려. 시시해. 이거 하드코어 맞습니까? 너무 시시한데요? 잠이 쏟아지는데요? 이게 구독선물 상품. 시체가 안 생겨. 살려내면 시체가 안 생겨. 방심하는 거 보니까 이 캐릭 수명 오늘 내일? 저 방심한 적 없는데요? 순수 실력인데요? 살짝 파괴하지 마라. 뒤진다. 살짝 파괴하면 파괴해버린다. 뭐야 이거. 아, 우제들이. 포션업 안 해도 돼요. 아 뭐.
어제 내가 품고 있던 공상은 얼마나 허황되었던가. 나는 호라드 이름을 믿었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다. 그들이 우리의 용사인 한 인간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릴리트는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 주리라. 나는 평생 찾아 헤맸지만 찾아져야 했던 것은 나였다. 증오의 딸딸이 이렇게 썼네요. 아싸. 어, 이방인의 이건 못하는 거. 꺼져라 꺼져라. 쭉쭉 가. 억울해. 기초 마법사. 거대인의 탑템. 뭐야? 절로 가야겠다. 쓱쓱. 강령술사가 너무 쉬운 게 아니고 제가 잘하는 거예요. 방벽은 예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마법인 것 같아요. 우제가 다 하는데 뭘? 우제 보면은 딜 거의 못 넣어. 우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방청객이에요. 아 진짜로. 제가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하는 거 없어. 우제는. 우제는 그 바리케이트 그 이상도 아니야. 그 이하도 아니야.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안되겠다. 이번 기회에 방패우제로 바꿔야겠다. 어? 수학우제? 어? 시체 생성하는 거 좋아. 수학우제. 나 수학우제 할래. 오케이. 시체 만들어. 너네는 시체 만드는 역할. 지식의 대가. 이 달콤한 맛이란 릴리스트가 의식을 도와달라고 했다. 호위대의 사자 하나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었지.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의 피를 요긴하게 쓸 동안 기도만 올릴 뿐이었다. 아직도 몸이 떨려 그를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내 뼛속에서 힘이 꿈틀거린다. 나는 이제 우리 창조주의 길을 걷는 것이다. 베나드. 점점 이제 악마의 인간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쓱. 준비가 안 됐다. 쓱. 쓱.
플러스 등드름 엄청 많이 만들어야지.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곳이잖아 여기. 이제 보니까 뭐해? 악마야? 너도 악마 됐어? 아, 나 우제 따라갔어. 구독 감사합니다. 나 우제 따라간 거야. 걔를 왜 따라가? 아, 우제가 길 아는 것처럼 가더라고. 우제는 너 따라가. 피가 더 필요해. 성에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 사제 하나를 바쳤어. 사제예요. 비구가 보낸 저기 계세요. 아, 너무 진부하다 연출. 살아있는 엄마까지 또 봤죠 결국.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포까지 나오는데 이 스테이지 보스로 딱. 아, 엄마, 내일에 제때 왔구나. 이 호수 너머에 태초자의 묘지가 있단다. 마법과 지식이 모여 있는 곳이지. 릴리트님을 위해 길을 자, 열었지. 여기서 변신하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지나갈 수 없어. 리얼 우제 왔네. 리얼 우제. 내게 신성함이 부족했던 걸까? 그만. 아직 방법이 있어. 자, 시간 드릴게요. 시간 이따 드릴 테니까 그때 변신하세요. 릴리트가 엄마한테 뭘 한 건지 보라고요. 자기 피로 이런 걸. 오, 내 딸아. 그분은 날 일깨워 주셨단다. 내게 형언할 수도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지. 다 끝나면 너도 분명 이해할 거야. 뭘 보여줬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가자고요. 여기서 나가자고요. 스톱. 이제 알겠다. 그래, 참 영리하구나. 후원 가, 구독 감사합니다. 날 내보내고 너 혼자 전부 차지할 셈이지. 이 요망한 년. 왜 그래 엄마, 미쳤어? 내가 찾은 것, 내 것이 아니라 너희의 피로 눈을 왔다. 나 악마요, 나 악마요. 꽃군, 꽃군에 들어가죠? 어. 나 악마요. 나 악마입니다. 뭐야 이거? 껍데기 이거 따라와. 안 돼? 돼! 나 악마요. 자, 메모장에 그린 것도 나오죠? 메모장 펴라. 뭐야 이거? 앞이 안 보여. 우제가 없어. 우제야 나와라. 아니, 니네 엄마 악마야. 죽여야 돼. 봐봐, 저 악마 됐잖아 지금.
시체 있는 곳으로, 시체 있는 곳으로 요. 큰캬. 우재야. 구하마 죽이고 먹고. 미안하다. 당신은 잘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당신을 미워하긴 싫어요. 아, 근데 엄마 악마가 된 건 아니네. 버티고 있다고요. 야, 이거를 클리셰에서 벗어나? 탈클리셰해? 릴리트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냥 매개체가 됐을 뿐. 그러려면 축복받은 피가 필요해요. 프라바에게 돌아가서 축복을 구하세요. 애원을 하든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요. 엄마가 시작한 이 망할 의식을 제가 끝내겠어요. 하니바람의 숲에서 만나시죠. 거긴 어째서? 그곳에 호라드림에 숨겨진 금고가 있거든요. 엄마는 일생을 바쳐 그걸 찾으려 하셨죠. 결국 실패했지만 거기에 의식에 대한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바라시던 곳에 엄마를 묻어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엄마 사탄 들림. 시간이 좀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싸, 13레벨. 아싸, 이것도 레벨업.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어, 아이언 메이든. 뭐가 좋아? 노아 개종. 노화? 폭폭폭폭폭폭. 노화? 폭폭폭폭폭폭. 창창. 노화? 폭폭폭폭폭폭폭. 창창. 등드름. 오케이. 우재야 가자. 끝났어? 나 이제 나갈까? 어, 안 되네. 아직 해야 될 게 있어 여기. 엄마 우제 만들어야 된대. 진짜 사탄이야 뭐야. 즘. 나 진짜 개쎄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이래서는 항상 조심하세요. 이래서는 항상 조심하세요. 모루가 어딨어? 나 모루 있어야 됨. 십자가 마크? 없네. 치유사, 치유사한테 가서 물약 업그레이드. 마을에서 안 된다. 손에 종기가 하나 더 났더군요. 17번째입니다. 추위가 당신에게 너무 혹독하지 않기를. 뭐야? 아, 있구나.
어디 한번 볼까요? 허리띠에 강화가 필요하고 이 가죽은 갈라졌네요. 그동안 살펴보시긴 한 건가요? 갈라슈. 장비의 품질이 생사를 가르는 법입니다. 돈과 재료가 있다면 제가 장비를 손봐드리지요.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하길. 도와드릴 일이라도? 어? 어머니의 칼 꿀이죠. 모든 아이템 수락.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오세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떻게? 강화? 어머니의 칼 넣어. 왜? 어머니 칼 업그레이드 두 개야. 모든 건 부서지기 마련이니 또 찾아주세요. 강화 엄칼. 손을 올려줘. 강무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분 같군요. 아마 제 비약도 필요하시겠지만. 우선은 치유 물약에 초점을 맞추죠. 이번에는 마침 남는 재료를 쓰면 되겠군요. 치유 물약을 더 개량하고 싶거나 비약을 만들고 싶다면 나 딸기 많이 주었는데. 직접 구해 오셔야 합니다. 이 벽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작은 치유 물약. 엄청 단계가 많네. 최상급. 아싸. 교수대 덩쿨. 나 이미 다음 거 예약 됐어. 끝. 어, 카드가 있네. 야수 관리. 다른 곳으로 가시오. 여긴 내가 먼저 왔으니까. 뒤질래? 돈 안에 은혜를 해야 돼. 빛이 당신을 비추길. 어. 사우제 없다. 사우제. 한 명 채팅창으로. 어, 뭐야 이거? 아, 어, 채팅창이 안 보이니까 다시 왔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봐요. 내 옷이 뭐에 홀린 것 같다니까요. 내 문 밖에 숨어서 날 저주하는 걸 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지하게 춥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춥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긴 안전합니다. 벽 너머에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죠. 내일? 내일 안 할 것 같은데. 소셜 42 70 72랩? 70랩.
51렙, 42렙, 80렙, 56렙, 36렙. 이거 그거 그 하드코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원량형 봐봐 60 찍고 지금 하코 로그 키우죠. 에 50렙이 넘는다고? 58렙. 아 여기 있네. 와. 하코가 어디 있다고? 빨간불? 아닌데? 와. 만 렙이 몇 렙인데? 백 렙? 외국은 이미 백 렙 됐다고? 릴리트 동상에 이름 새겨준대. 하드코어 백렙 가면 안 새겨. 안 새기고 말아. 더 보여드리죠 여행자님. 딱 여기까지.